영수학 과목과 대해서 약간 보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초급 1년차부터 숫자와 논리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가 사실 영수학입니다. 영수학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과 오렌지 색깔을 다 통칭하는 거고, 과목으로 종류는 영어 과목과 그리고 논리학 과목. 논리학은 숫자와 논리 1, 2, 3, 4. 숫자와 논리인데 수학이에요. 수학은 수학인데 논리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수학 과목이 1, 2, 3, 4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등 3년차부터 이제 영수통합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학 과목입니다. 교과서적인 수학 과목이죠. 교재는 미국 공립고등학교 연합에서 발간하고 있는 오픈소스 교재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공립중고등학교, 미국의 공립중고등학교 학습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간하고 있는 것들을 교재를 해서 수준별로 해서 알지브라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요 과목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숫자 논리학 과목은 수학은 수학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논리학에 초점을 두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숫자 논리 과목이고, 그리고 영수학 과목은 수학은 수학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에 가까우면서, 이 논리학보다는 좀 가까우면서 영어 과목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문 해석을 수학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합니다. 별도로 영어 과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물론 영문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문법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 영문법을 하면서 같이 쭉 공부해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알지브라부터 해서 삼각함수, 기하,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이렇게 쭉 진행해서 중급 3년차, 중급 4년차쯤에 왔을 때는 대학 과정, 대학 교양 수학까지 진행이 되어서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학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난 수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진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반드시 마스터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학 자체도, 프로그래밍 자체도 사실상 수학적인 개념, 논리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만은, 특히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요 인공지능 과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수학과, 그리고 이 통계학이 있죠. 통계학이 있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위한 수학도 별도로 있으니까, 국어과,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 과목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이 수학 과목들이고, 이 과목들은 뭐 과학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수준의 수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수학 같이 공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목들은,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의 어떤 시험 성적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요 과목들은 다, 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 체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